지금부터 법무고등학교 제 33회 졸업 30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희들 3학년 때 담임을 맡아 주셨던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학년 1반 이상수 선생님. 그리고 3학년 2반 윤여진 선생님. 그리고 3학년 3반 이천호 선생님. 그리고 3학년 4반 학년부장을 맡으셨던 박준영 선생님. 그리고 3학년 5반 최원경 선생님 뭐 지금 외국에 계셔가지고 참석을 못하셔가지고 일단은 5반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6반 김영호 선생님. 그리고 3학년 7반 황청희 선생님. 그리고 현 법무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20대 선배 되시는 이성원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총 동창회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3회 이형열 총동창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총동창회 사무총장님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25회 이동현 선배님. 그리고 지금 앞에서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 20회 신영대 선배님이십니다. 졸업한 지 30년이 된 시점에 이제 동기 회장가 있겠습니다. 정우상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대법원고등학교 33회 동기 회장 정우상입니다. 정말 반가운데요. 오늘 이렇게 오늘 졸업 30주년을 맞아서 은사님들, 선후배님들 모시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참 철 모르고 참 풋풋했던 시절 기억들 다 아실 텐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1학년 때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는 막 교실 바닥에 막 구멍나고 쥐새끼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것이 참 여기 와서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랬던 게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지천명이라는 나이는 진짜로 생각도 못했던 나이인데 우리가 그 나이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덧 이제 50이라는 나이가 우리가 중년이 된 나이인데 여러분들 보니까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들 한 자리씩 버팀목들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도 고맙고 이번 행사에 많이들 도움 주시고 해서 동기회장으로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황인석 동기하고 또 택순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으로 이 자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가 법원고등학교 나온 것을 자부심으로 생각하시고 귀한 시간 오늘 이 만남이 참 또 한 장의 추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현 본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회 이성건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은사님들과 저와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제가 87년도에 중학교에 근무하다가 그때 3월 2일자로 아마 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아마 3학년 있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마 교진아 앨범에 보면 제 이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하고는 같이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죠. 우리 학교는 상당히 지금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앞에 계신 동창회장께서 지대하는 그 학교에 모교 후배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앞으로 그 여러분들 후배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 작년에 유만대 상당히 그 학교에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 박병철 위원님 보니까 작년에 생각나네요. 작년에 그 박병철 위원님께서 교육청에서 그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공연을 해주셨어요. 근데 상당히 성대하게 앞에서 무대가 아마 보문 역사상 처음으로 보문 학교 처음 개교일에 처음으로 불꽃놀이가 이루어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속적으로 학교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덕분에 우리 학교 모교에 지금 재학생들은 많은 공부를 하면서 또 자랑스러운 선배를 모시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중3 학생들 학부명을 위한 입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보문고등학교라고 하면은 역사가 굉장히 깊은 학교라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 학교에 굉장히 오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느냐 해가지고 오늘 질문이 많았습니다. 지금 오늘도 저희들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특히 등산동 쪽에 그 학부형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좀 더 마음을 가다듬어가지고 우리 재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저희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기 올해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정상 그 회장님 이하 그리고 또 임원진께서 이렇게 노력을 하신 덕분에 이렇게 좀 학교 모교에서 이렇게 30주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임원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모교에 대한 사랑을 꾸준하게 아직 그냥 그 좀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머리가 휘실 때까지 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지금 범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님께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33회 30주년 행사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23회를 졸업한 이영렬입니다. 그리고 21대 총동창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전주 입동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소설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참 빠른데 날씨도 좀 늘어다 보니까 좀 많이 싸늘해졌더라고요. 근데 좀 날씨가 좀 추운데 33기 동기동창 여러분의 그 뜨거운 우정, 열기는 앞으로 어떤 추위가 와도 추위를 느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33기 동기동창 여러분들 그 뜨거운 가슴 열정을 오래오래 간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자성어의 수도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는 길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다라는 말이고요. 여기 계신 우리 33기 동기동창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 다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전공도 다 다르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다른 직장, 다른 업무, 또 다른 비즈니스를 했더라도 33기의 뜨거운 우정, 친구라는 하나의 목적은 저는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우정 친구라는 것, 그런 열정이 오래오래 간직했으면 바람이 선배로서 좀 가져옵니다. 저도 40년 전에 이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또 이 교실에서 이 운동장에서 저희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추억이 스크린처럼 쫙 흘러가서 이 추억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삼사기 동기동창 여러분도 같은 교실에서 같은 농정에서 뛰고 땀 흘린 친구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친구들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진정한 우정을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뜨거운 우정을 길이길이 간직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삼사기 동기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고 이 모임이 오래오래 지속되시기 위해서 더더욱더 다시 한번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이 모임이 10년, 20년, 30년 또는 100년까지 영원 지속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총동창회 활동에도 좀 관심 가져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저기 그 경력사를 총동창회 회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경력금을 전달을 좀 해주시겠다 해가지고 예, 박수 좀 쳐주시죠. 은사님이신 그 박진양 선생님께서 33회 그 동창 동기들한테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물동은 여전히 건강하게 이렇게 다녀오고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네, 격려사라고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이제 완전히 청초를 하면 이거 현장인데 여기서 감히 내가 격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지나간 이제 추억 한두 가지를 좀 회상해 볼까 여러분들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학교 양쪽으로 중기에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전 32회는 6학급 계속 6학급을 배우니까 학생들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재모 교장 선생님에게 그 불만을 아주 표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심한 아주 대목까지도 있었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때 이제 7학급이 됐지.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8학급. 그러니까 7학급일 때는 여러분들 33기 한기죠. 네, 그런 중기를 여러분들이 맡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긴 얘기를 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이제 나와 이제 33기와의 관계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담임을 한 것 같아요. 담임을 해가면서 보통 담임을 할 때는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 중에 뭐 교직에 있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지만 좀 하다 보면은 출석부를 가져가지 않고 출석을 불렀어요. 그렇게 해온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그 임무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출석부가 없으니까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 뇌세포가 지금 줄어들고 있구나. 지천명을 느낀 거야. 천명을 느낀 거라. 그래서, 교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이제 담임을 못 하겠습니다. 학생들 이름을 그래도 외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담임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담임을 놨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는 33기 개인적으로는 참 아주 잊지 못할 그러한 기수의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고 한데 기르면 또 배가 고프다고 난리를 끝내겠습니다. 제자들 만나면은 첫 얘기가 선생님 건강하십니까? 이 얘기를 묻는데
아직은 이제 보다시피 건강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던 동료 선생님들 몇 분이 일찍 이렇게 가신 걸 생각하면 참 가슴이 미어지게 아픕니다. 여러분, 이제 지천명의 나이지만 건강에 유의해야 하고 항상 가정을 돌보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될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교 발송기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교장 선생님하고 동기 회장님 잠깐 좀 반성으로 올라와 주세요. 자, 다음으로 총통상의 장학기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국화 제창이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3학년 1반 화이팅! 화이팅! 그렇죠. 2학년 3반 화이팅! 3학년 4반 화이팅! 화이팅! 한 번 합니다. 자, 3학년 5반 화이팅! 화이팅! 6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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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1단 100입니다. 좋습니다. 아, 6분입니다. 자, 죄송한데 우리 선생님들 이쪽으로 오세요. 학생들 이쪽으로 오시고 선생님들도 잠시만 일어나셔서 각 반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께 우리 제자들이 약수하지만 마음을 담아, 정성껏 마음을 담아 우리 선생님들께 자, 우리 선생님들께 정말 우리 진심을 담아 그 30년 동안에 너무너무 이렇게 건강하게 되셔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뜻으로 선생님들께 약수하지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자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선생님들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촬영. 자, 선물 증정 준비. 자, 앉아주시고, 자, 모두 앞에 계신 잔에 술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잔에 술을 좀 따라주시고. 자, 우리 선생님을 대신해서 우리 선생님 대표 한 분이 건배 제의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자, 모두 잔에 술을 따라주세요. 술이나 음료수를 모두 잔에 따라주세요. 우리 선생님 대표로 우리 황청희 선생님께서 건배 제의를 하시겠습니다.
아, 앞에 있는 잔에다가 채우시는 데까지 채워서 끓여주세요. 야, 공인 씨. 야, 꼭 학교 다닐 때 저기. 떠나지 말고. 네. 다 채우셨어요? 33회 30주년 기념 행사를 축하하면서 우리 생삼의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고 또 본고등학교 발전을 위하여 건배! 여러분들은 조금 보문고등학교를 익히 듣기로는 너무 얌전하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술을 한 석 잔 정도는 마셔놔야 아마 제대로 말문이 트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총동창회장님께서 건배제의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잔에 술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의사님들도 술 한 잔 따라주세요. 술 모두 잔에 술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한테 한 번씩이나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 33개 국회 국민을 가려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섯 테이블 돌았습니다. 네. 저보다 신문 후배더지만 지금 보니까 보문고등학교를 나왔다라는 그 동미라는 어떤 그 동일감이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건배는 동기동창을 떠나서 보문고를 나왔으면 하여튼 하나의 동문이니까 제가 건배 제의를 우리는 그러면 하나가 이렇게 항문을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제가 우리는 한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이제 우리 33회 동기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33회 동기 회장님 어서 오세요. 자, 한 말씀 하시고. 자, 건배 잔은 딱 세 번만, 세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참 뒤에서만 전하는 얼굴을 너무 앞에 이렇게 가서 어색한데 제가 33회 하면 포레버 하겠습니다. 채워주시고 33기! 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일단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 5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너스의 미보다 더 아름다운 게 바로 유종의 미라고 합니다. 오늘 보문고등학교 33회 30주년 기념행사에 오셨으니까 기왕이면 아마 오늘 8시 정도로 끝내신다고 하는 오랜만에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 얼굴도 시켜 보시고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얼굴 보면서 마주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30주년 맞이해서 앞으로 30분만 화끈하게 그대로 계실 거 약속하죠? 네, 좋습니다. 앞으로 보문고등학교의 기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30분 동안에 우리 여러분들이 반별로 은사님들 앞에서 오랜만에 30년 만에 반별로 재롱잔치를 하는 반별 재롱잔치 대형견을 한번 은사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별로 누가 재롱잔치의 주인공을 하실지 한번 미리 좀 정하시기 바랍니다. 반 대표로 밤마다 테이블마다 그 학교 다닐 때 가장 꼴통을 정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좋아요, 좋아요. 여기 몇 반이죠? 1반이죠? 자, 1반, 우리 선생님과 함께, 우리 누가 한번 선생님 앞에서 재롱잔치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반별 1등에게는 걸그룹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에게.
아름다워 언제까지나 비 내리는 모란성 마지막 열차 기적 소리 슬피 운데 빗물이 흐르고 내 눈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아쉬워요 손 꼭 잡아가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엄지나 3학년 3반이죠? 3학년 3반 자 차려 자 경례 자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아이고 너무 잘하셨어 지금 망하네 예쁜 초대가수 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을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앞으로 공중파를 타고 국민가수가 될지 말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보문고에서 가수 하나 키워보자고요. 그죠? 자, 여러분 초대가수 제이씨의 멋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노래였습니다. 자, 노래대로 노래 잘하지요? 제가 좀 키워보려고 그래요. 자, 노래 10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학년 오마 빨리 나오세요. 3학년 오마 사랑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6반이 사실 3학년 다니면서 반가가 있습니다. 그 아침 이슬이 저희 반가였었는데 사실
얼굴 뵙고 함께 30주년에 자리한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그쵸? 좋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오늘 순간의 쪽팔림이 추억을 남긴다 라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선생님 손잡고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지만 자, 음악 치고 언니 이뻐! 자, 가게.
있습니다. 앞에 얘기 좀 하세요. 또 가지 마십시오.